봄에 지금 3, 4월에 기온이 비슷하긴 하나 약간 높은 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 3년간은 봄에 농작물 그 좋은 피해를 살펴보면은 가장 피해를 컸던 때가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올해도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피해가 컸던 저기가 가수예요. 가수에서도 사과, 자두, 배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전작물, 밭작물 중에서 가장 또 피해가 컸던 것이 바로 감자, 그 다음에 고추도 있었습니다. 서리 피해는 어쩌냐. 이렇게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데가 서리 피해가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게 되면은 냉기가, 곶간 평지에 냉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흘러들고 그러기 때문에 서리 피해가 심합니다. 심한데 보통 우리가 서리 피해를 낮 최고 기온이 18도씨 이하고 또 저녁 6시에가 한 7도씨 그랬는데 9시 되니까 4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1시간 간격으로 1도씨 낮아지면서 또 어쩌냐 바람이 불지 않는 거 냉기가 그대로 멈춰 있어 버려 통과하지 않고 이랬을 때 서리 피해가 온다는 그러한 이론적인 것이 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 주위가 어떤 환경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냉해라든지 또는 서리발 피해를 막으셔야만이 풍년 농사를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추나 감자, 노지에 이렇게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감자는 이미 싹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직포나 비닐로 이러한 그 좀 보온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막 내린다. 기온이 이상이 요새 되잖아요. 이상 기온들이.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노지에다가 아주 신기한 게 정식을 좀 더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날씨를 보면서 농작물의 그 좋은 피해라든지 서리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저희 지역에는 면 단위가 4도가 된다고 그래요. 최저 기온이. 그러면 저희 집은 꼭 거기보다 2도가 낮습니다. 산을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최저 기온이 2도가 되다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제가 지금 감자를 쭉 저기에서 싹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전부 다 싹을 꺼내주기 작업을 해놨어요. 꺼내주기 작업을 하고 1차 이렇게 복토를 다 해줬거든요. 그냥 싹이 다 올라온 뒤에는 계속 복토를 해줘야만이 감자도 수확량이 늘거든요. 늘고 청감자가 덜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일 이렇게 꺼내줬는데 내일 아침에 2도까지 내려간대요. 주간은 23 내지 24도, 야간에는 10 내지 14도가 재배 적온이에요. 가장 좋은 온도인데 5도 이하가 되면 감자 Y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냉해로 인해서 그러면 감자가 팝콘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 위에다가 지금 부직포를 제가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 너무 온도가 내려가고 또 낮에는 또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올라가니까 그때는 좀 걷어주고 번거롭지만 작물을 위하고 다수확을 위해서 저는 밤에는 좀 덮어주고 낮에는 걷어주고 이런 작업을 좀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냉해가 걱정된 것이 뭐냐면은 강낭콩. 여기 강낭콩 저희는 흑강을 심었어요. 까만 강낭콩 있죠. 이것을 지금 고추 심었던 그 자리에다가 재활용을 해서 또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잘 나왔어. 지금 복토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안 해주신 분들은 싹이 이렇게 잘 나온 것도 있지만 혹간에 싹이 이 비닐 속에서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온 경우는 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강낭콩에 닫아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닫아있는 경우. 이럴 때도 어쩌냐. 낮에 온도가 너무 더우면 이 검정 비닐 온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 줄기에다 화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싹이 올라와서 꺼내준 다음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이 비닐이 날리지 않게끔 흙으로 이렇게 이것도 복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강낭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자하고, 부직포를 오늘 쭉 지금 처리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한번 쓰고 계속 걷어놓은 이런 부직포를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직포를 덮을 때는, 이걸 이제 덮는데, 이거를 너무 확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게 해서 이 가에다가 또 낮에는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돌로 군데군데 눌러줘가지고 부직포 처리를 하면은 또 낮에 열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흑강이 강낭콩하고 감자를 냉해로부터 보호해 주려 합니다.